이번이 2020 기대되는 배우 탑5에 드셨습니다. 두 분 다. 기대되는 배우. 아, 아니 뭐 강훈이야 워낙 이제 뭐 짬이 있으니까. 데뷔 몇 살? 한 7년 차, 8년 차 되셨죠? 7년. 7년. 그러니까. 로운이가 몇 년 차죠? 저는 올해 4년 차입니다. 아, 연기로. 아, 네. 선배님이시네. 네, 선배님이시죠. 네. 그래서 아직 말을 못 났어요. 강훈 씨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? 난 처음 봐가지고 강훈 군이 몇 학년인 거예요 지금? 이제 5학년 됐어요. 11, 12. 12. 근데 7년 됐으면 몇 살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, 여러분? 5살이요. 그러고 보니까 와. 우리 옥탑방에서 최연소 출연자다. 그러네, 그러네. 그지? 그 전에 수완이었는데. 수완이니까. 그러니까. 이야, 5학년이 드디어 왔네. 어? 아, 그 로운 후배 연기 혹시 봤어요? 네. 어, 어땠어요? 짤 같은 걸 많이 봤어요. 로운 후배 연기 어땠어요? 혹시 뭐 조언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? 네? 아니 근데 진짜 되게 잘하더라고요. 옛날 생각나고 막 그래. 아니 근데 이번에 동백꽃 너무 큰 역할이어가지고 좀 마음에 부담 없었어요? 처음에는 진짜 제가 될 줄 몰랐거든요. 그냥 제가 엄청 떨려 있었어요. 오디션장 갔을 오디션 때. 오디션 때 저는 솔직히 연습한 것보다 안 났는데 근데 감독님이 30분 만에 전화 주셔서 엄마한테 30분 만에? 네, 됐다고. 연기 천재라고? 연기 천재 달라. 천재 다른.